오늘 아시아 경제 2024년도 6월 7일자 기사입니다. 바이든 트럼프 유죄 판결 후 지지율 격차 좁혀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기사입니다. NYT 조사서 트럼프 지지층 7% 이탈, 유죄 판결 후 모금 급증 지지층 결집 현상도라는 기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판결 후에 1포인트 차이까지 좁힌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미국 국민들이 그 지각이 있다면은 이런 대통령으로 뽑는 거좀 문제가 있죠. 6일 현지 시간 뉴욕타임스 는 지난 4월부터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1,897명을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판결 후 다시 접촉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종전 3포인트에서 트럼프 48포인트, 바이든 45포인트에서 1포인트, 트럼프 47, 바이든 46으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거의 뭐 그 뒤집어지기 쉬운 포인트 차이죠. NYT는 지난달 30일 유죄 판결 후 유권자 일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지지를 제고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전체 유권자 의중을 반영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존의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93%가 유죄 판결 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계속 지지했다. 마음을 바꾼 7% 가운데 3%는 바이든 대통령 지지로 돌아섰고 나머지 4%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NYT는 이번 대선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의 7%를 잃으면 승패에 결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젊은 유색 인종, 소극적인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 두 후보 모두 싫다고 답했던 응답자들 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철회 의사가 두드러진 것 조사됐다. 이런 하자가 있으면 지지하기 힘들죠. 응답자 다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46%는 유죄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16%는 판단에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답했고, 다만 유죄 판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자금 모금이 급증하는 등 지지층 결집 효과가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전 전국 의원회는 지난달 한 달간 선거 자금을 1억 4,100만 달러, 약 1,936억 원을 모금했다. 이는 4월 모금액의 1.9배에 이른다. 특히 지난달 30일 유죄 판결 후 24시간 만에 5,300만 달러, 약 728억 원이 들어왔다라는 기사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미국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으려면 돈키호테 같은 돌발적인 트럼프보다는 정서적으로 불안하죠. 트럼프 하는 짓은. 그리고 즉흥적이고. 그래서 이런 트럼프 즉흥적이고 돈키호테 같은 돌발적인 트럼프보다는 평화주의적이고 순리적인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나 세계 평화에 유익하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더구나 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은 혐의는 미국 그 대통령으로서 위상에 큰 치명타가 되고 그 꼬리는 미국을 수치스럽게 하고 격을 떨어뜨린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오늘 아시아 경제 2024년도 6월 7일자 기사 바이든 트럼프 유죄 판결 후 지지율 격차 좁혀 3%에서 1%로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